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전복? 당연히 완도산 자연 완도산 전복이지. 첫 번째 비법은 바로 신선한 완도산 전복인데요. 많을 땐 하루에 100kg까지 소비된다네요. 깨끗한 손질은 필수겠죠. 바닥이 알다시피 이렇게 어려서 살다 보니 약간 지저분하잖아요. 이거를 그러는 이제 뜨거운 물에 소금으로 이제 물기름 손질 전후의 차이가 확실히 보이네요. 확실히 차이 나네. 깨끗하게 목욕 제게 마친 뒤 착착착 썰어주기만 하면 회로. 쫄깃함 자랑하는 전복회 탄생. 직각으로 썰어야 꼬들꼬들한 식감이 잘 산다는데요. 본연의 맛을 느끼고 싶다면 이대로도 좋습니다. 아무래도 산지니까 더 싱싱한 것 같고. 싱싱하고 달짝지근하고 비린내도 안 나고 너무 맛있어요. 회로만 즐기기에는 심심하시다고요? 그럼 요거 드셔야죠. 바로 전복 물회. 새콤한 양념장 곁들이면 별미가 따로 없는데요. 물회 들어간다. 쭉쭉쭉쭉쭉. 전복에 탱글탱글하고 쫄깃한 맛 때문에 여름에 건강식으로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평소에도 물에 좋아하는데 여기는 좀 더 좀 고소한 맛이 좀 더 있다 할까? 우선 신선한 각종 채소와 고추장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감칠맛 더하는 이것만의 비법이 있으니 바로 저희 집도 고추장만 써봤는데 된장을 한번 싹 갈아서 같이 조합을 해서 써보니까 더 담백하고 맛이 구수한 맛이 나서 이걸 된장을 쓰게 됐습니다. 된장을 너무 많이 넣으면 텁텁하기 때문에 비율을 잘 맞춰야 한다는 사실에 별표 5개! 살짝만 바꿨을 뿐인데 노하우가 담긴 양념장의 두 번째 비법! 고추장과 된장이 손에 손잡고 대화합의 장을 이루면 깊은 맛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얼음 동동 띄운 시원한 물의 한 사발 한번 드실래요?